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콜레임과 사진 공개합니다. 뭐지? 야, 차트 뚫는 음원 꽝꽝 팹니다. 크러쉬 아니야? 약간 이렇게 보게 돼, 자꾸. 근데 내 귀가 커요, 귀가. 귀가 커요. 귀가 되게 크다. 저 김창열 씨 아니에요? 아, 귀가 김창열 씨가 귀가 되게 크거든요. 아, 김창열 씨. 저 정도 귀면 굉장히 복이 많이 들어오는 긴데. 네. 자, 차트 뚫는 음원 깜빠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자이언트야? 자이언트요? 차트 뚫는 음원 깡패입니다. 어, 진짜 자이언트인가? 지금 다리를 올린 건가요? 예. 어, 저런 속도. 야, 저런 예. 움직이는 속도. 자이언트 속도. 자이언트 느려. 자이언트 속도. 아, 그런 게 있나 봐요. 또. 자이언트 속도가 있어. 느려. 맞아. 차트 뚫는 음원 깡패라고 하셨는데 아주 최근에 음원이 잘 된 게 있나요? 네. 자신감 있는 자신감. 자신감이 이 정도면은 뭐. 차트 뚫는 음원 깡패 자세한 정보. 한 번에 몇십 곡 만드는 능력자 김정국의 운동 권유를 받았어. 말랐어. 그러니까 마른 사람이야. 아, 저는 웬만하면 운동 안 하려니까.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만났는데요. 저한테 운동 좀 하라고. 말랐어. 크러쉬인가 크러쉬? 진짜? 아닙니다. 아니요? 아니. 한 번에 몇십 곡을 어떻게 만든다는 걸까요? 그러니까 계속 레코더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능력자가 아닐까 싶어요. 아, 누굴까요? 자, 그렇다면